사람씩 내 집을 옆에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충성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잘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도 빨리 해서 잊어버렸나요?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 녀석이 유치원만 오면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가 내 동생 낳아줄 거라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하도 성화를 하는 바람에 엄마가 임신한 볼록한 배를 아이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궁금했던 유치원 선생님이, 얘야, 아니 너네 엄마가 네 동생 낳아줄 거라며 너 요새 왜 그렇게 조용하니?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요 동생을 먹었나 봐요. 히브리어 알파벳 13번째 철자인 매물초성으로 시작되는 본신은 주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는 시인의 찬양이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103편에서 주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양가 있으며 값어치가 있고 맛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처럼 여러분도 달고 맛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인 하나님에 대한 애증임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여기서 사랑은 어찌 갈망하는지요, 어찌 그리 기뻐하는지요, 어찌 그리 즐거워하는지요, 이런 뜻입니다. 시인은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사랑하여 종일 묵상했다는 말은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열렬하게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말씀과 더불어 대화했고 찬송하며 전하며 삶 속에서 말씀을 충만히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자기 육체가 쇠약할 정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주일날 성전에 오는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 교회 이름이 올려서 할 수 없이 교회 갔다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바라기는 후자가 아닌 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시편 84편 5절에 보면 다 함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복의 원리가 있는데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불신자나 말씀으로 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것입니다. 할 일 없어서 저런다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금지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한을 받고 제약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께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면서 몹시 실망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어떤 기관에 이제 행사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는 중역이 나왔고 그 사람도 이분이 목사님인 걸 다 알았고 동료 목사님들이 몇 사람 갔는데 식사하는 자리였다나요? 맥주 캔을 탁 뽑아갖고 와가지고 그걸 딱 따더래요. 그래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아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한 캔을 쫙 들이마시더래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목사도 먹을까? 너무 실망했대요. 자기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속여먹는 건 모르겠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이런 행동을 할 때 너무 놀랬대요. 저도 그 말 받아 그랬습니다. 술을 먹는 거 지옥 가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청소나 문화 속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금주와 금연은 상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목사가 맥주캔을 따가지고 기울이고 있다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로다. 얼마나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아무 험도 안 되고 제약도 안 되고 거북하지도 않을 일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좋다고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행복해하고 있으니 구원에 확신도 없고 믿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어찌 우리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탁월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참된 지혜, 탁월한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지식은 학문을 연구하고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의 은사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강조하기를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혜가 많은 사람 누가 세상을 더 잘 살까?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잘 산다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주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이 함께함은 곧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할 때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했더니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되었고 명철이 스승보다도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게 되면 언제나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겁니다.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나침반은 동서남북을 가르쳐줘서 방향을 선택하게 하고 설정하게 하고 헤매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우는 기구가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바를 알지 못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면 인생사에 실수가 없고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법도를 지켰다고 10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는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는 말씀을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현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많고 접할 기회가 많아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절로 14절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축복에 대한 약속과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가는 때마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집안도 잘 되고 집 바깥에 잘 되고. 그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림을 보고 만민이 너를 두렵게 한다. 여러분, 우리의 백 가운데 제일 큰 백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더블 백도 아니고 하나님 백이라 이 말이에요. 김준표 의원님, 할렐루야. 국회의원 백도 아니고 대통령 백도 아니고 장관 백도 아니고 하나님 백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백이에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만민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신명기 28장 12절에 그리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구제주일로 바구니 돌리는 바람에 돈 1,000원 띄꼈습니까? 아니면 10,000원 띄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1,000원짜리 거슬러 갖고 와서 잘 넣었을 텐데, 좀 멍청한 사람은 그만 잔돈을 준비하지 않고 와가지고 바구니가 돌아오니 이거 안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곤란해가지고 10,000원 내고 지금 마음이 찡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건 주님이 꾸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한테 꾸어가셔서 그분이 갚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띠끼는 게 아니에요. 수지 맞는 일이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하나님의 종한테 한 끼 식량 띠꼈다가 3년 6개월 팔자를 고쳤어요. 할렐루야. 못 낸 사람은 나가다 내세요. 돈이 없는 사람은 저기 가면 현금 인출기 CD기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 거기서 찾아다 내세요. 여러분, 저도 제가 복받기 위해서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덴카페 손님 오면 제가 선입금 시켜놓은 돈에다 다 까고 대접하지, 내가 담임 목사니까 어물쩡어물쩡 공짜로 먹는다, 나 그런 짓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식사를 대접하는 1년 담당들이 있어서 돈을 내는데, 그 부식 부자재 구매하는데 모자라요. 교회에서 일반 재정 지출해서 여러분 점심 식사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은 식대 2,000원 받아요. 그 돈은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기근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100% 다 가요. 100%. 저는 바쁘다고 제 방에 권사님들이 밥을 갖다 주는데, 그러면 목사는 공짜 먹나 보다. 저도 돈 냅니다. 한 달이면 5만 원씩 입금시켜요. 왜? 가난 구제는 잠언서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면 부유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나도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 복은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0원씩 저 제 아내하고 둘이 내봤자 한 주에 4,000원, 4주 내면 2만 원도 안 돼요. 우리는 5만 원 내요. 왜? 우리도 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 다만 밀가루 죽이라도 먹게 돕는 일 목사도 거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더라고요. 그저 복은 받고 싶어서 안달났으면서 어떻게 어물쩡어물쩡 공짜로 하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거 복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저는 지난 금요 기도에 인도하고 내려갔습니다. 지금 목이 완전히 마치 갔는데, 제 사돈 장로님이 서울의 동두교 장로님인데
자기는 10시에 끝나나 봐요.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러고서 집에 오면 우리 기도에 인도하는 걸 그대로 라이브로 듣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렇게 해주셔서 체력이 감당이 됩니까? 아이고, 맨날 노는데 그때라도 해야지요. 그 사례비 받으면서 그렇게 그것도 열심히 안 하면 미안하고 죄송해가지고 되나요? 이러더니, 여러분, 금요 기도에는 외부 교인들이 많이 와요. 이분들이 기도원에 갔다 온 것처럼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간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퍼질러 주무시는 않고 기도해도 잘 안 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안 와도 많이 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기도에 마치고 내려갔더니 미국에는 우리 아들한테서 11시 30분에 전화가 왔다고 왔어요. 우리 아들 대학 나와서 미국 애들도 50%밖에 취직 못하는 반에 그래도 회사 가가지고 취직했다가 몸값 올려야 되겠다고 MBA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대학원 MBA 과정 1년 마쳤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 목사님 호강스럽네. 우리 아이 장학금 받아서 2학년 하는데 6천만 원 장학금 받고 하는 겁니다. 학비를. 인턴십 하는 거 여기 미국에서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도 인턴십 자리 찾는 게 여러분 신분이 한국인으로서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아마존 회사에 2차까지 패스했다가 3차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스웨덴 기업 에릭슨이라고 하는 1년에 110조를 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거기는 인턴십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선임 부사장이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에릭슨을 안 가고 이쪽으로 갔는데 그게 금요일 날 풀타임 오퍼를 받았다는 거예요. 풀타임 오퍼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보다 랭킹이 높은 아이들도 많이 왔었는데 발표를 최고 잘했다고 최고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남의 아들이니까 배 아프지요. 잘 믿어봐요. 된다 이 말이에요. 연봉은 지금 환율로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과가 좋으면 추가로 성과급 또 주는데 이 회사는 이미 취업이 된 거예요. 1년 아직 공부해야 되지만 그리고 자기가 다른 데 또 어플라이해서 더 좋은 1억 5천만 원 준다는 데 있으면 흥정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 아무데 회사에서 1억 5천만 원 준다는데 당신네 줄 거냐 안 줄 거냐 안 주면 저쪽으로 옮긴다 그러면 흥정이 돼서 좋은 자리가 나오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마치고 가서 너무 감사했어요. 대학 나와서 취직 못하면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 회사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런 회사에 이미 취업이 확정된 거예요. 그 다음날 일하는데 또 토요일날 어제 감사한 일이야. 우리 며느리도 대학원 다니는데 이 아이도 또 장학금을 받았다길래 아이고 축하한다 난 조금 적당히 받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액 장학금이야 또 이래가지고 한 학기께 지금 자기 통장으로 어제 들어왔는데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훌 장학금이야. 나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가 여러분 자식처럼 IQ가 150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오묘하신 거야. 자기들도 그걸 고백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다고. 에릭슨 갔으면 거기는 풀타임 오퍼 원래 안 준다고 그랬는데 다음을 걱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빼다가 이 회사로 보내서 좋은 성과 좋은 실적 올리게 해서 풀타임 오퍼를 받게 하시고 자기 와이프도 전액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우리 아이에게 뭐 가르쳤는지 압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보다는 하나님 잘 믿어라. 그리고 매일같이 큐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나는 새벽마다 우리 아들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는 이름이 유능한이기 때문에 유능한 경영학자고 유능한 컨설턴트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유능하냐? 안 되는 사람 이름이라도 성을 바꿔 유능한 거. 너
너무 감사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가까운 얘기 좀 할까요? 이 동네 학교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을 우습게 팅팅거리고 아주 왕따시키려고 그러더래요. 명성교회 다닌다고. 안티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싹 바뀌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주도권을 다 행사하고 있거든 지금. 아동국의 목자들이 가가지고 그 반에서 회장하고 전부 공부가 상위권인데다가 그 다음에 우리 소년소녀 합창단원 여기 지 엄마가 있어요. 그 애는 전교회장이래. 나는 지 부모한테는 못 들어서 사이드에 들었지. 이러니까 명성교회 다니는 애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생각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자꾸 그리고 애들도 교회 가라고 줘. 명성교회 가니까 뭐 애들이 달라진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역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머리 될 전용 꼬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를 높여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주의 말씀 사랑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개판치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줘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잠언 1장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며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노인보다 지혜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풍성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기초에 불과해. 기초. 뭐 여러분 지혜롭다고 까불어도 그건 하나님의 지혜 앞에 기초의 기초. 그랬더니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게 됐는데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건 곧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로 나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꿀맛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매력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매력을 느끼다가 그만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 향락 문화의 매력을 느껴 육체와 병신이 다 정신이 병들어 영벌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국회의원의 매력을 느끼고 세네 번씩 낙선하고 다시 나와다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매력을 느껴 주의 법을 지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의 매력을 느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죄의 쾌감을 느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보람을 느낄 때 감격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삶의 방법을 가르쳐 이기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참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죄악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2절에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규례를 떠난다는 건 규례의 가치를 느끼거나 체험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한 번도 주의 말씀을 무시한 적이 없고 주의 말씀의 가치를 소홀히 여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지키며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 세상 모든 사건 속에 주의 통치와 섭리를 배우며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시인은 주의 말씀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달콤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에도 오감이 있듯이 영혼에도 오감이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의 맛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유도하지 않아도 아멘이 절로 나와. 그냥 아멘, 아멘 이래요. 영적인 오감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데 위궤양, 위장병 있는 사람은 아무리 줘도 깨끗거리고 못 먹어요. 속이 쓰려서 이게 거부해가지고 말씀이 내려와도 말씀이는 하고 이런다. 왜? 속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속이 건강한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질 때보다 아멘, 그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든 안 드는 말씀이든 그게 주의 음성이라고 주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데, 아 저건 빼고 저건 아니고 저건 기고 이러니 무슨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얻어먹었사오니.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우리 몸에.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여기로 듣고 여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고 뱃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자의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 잡숫고 배불러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배가 빵빵하게 돼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시인의 말씀 속에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거나 느낄 수 없는 맛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도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 일하면서 얻는 하나님의 능력, 이 맛이 주는 만족감은 다른 무엇과도 비길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다 함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 맛보아 알라. 맛을 봐야 짠맛인지 싱거운 맛인지 매운맛인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맛보라는,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맛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스포츠, 여행, 권력, 부귀의 맛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맛이에요. 지혜는 주의 말씀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삶 속에서 좋은 지혜, 좋은 마음, 좋은 길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죄에 대해서는 증오했고 선에 대해서는 사모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죄는 증오해야 되고 선은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의 맛을 느껴 꿀맛 같은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사랑은 곧 주님 사랑입니다. 말씀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라도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복받을 그릇을 준비를 못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 못하는 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싫어도 가야 하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가고 싶어도 멈춰야 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고,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고, 주님 명령하시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가르침 받게 하시고, 말씀에 인도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우리 생의 나침반과 같아서 방향을 알지 못할 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귀한 말씀이온즉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뱃속에 창자에 가득히 채우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먹고 되새기며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